자녀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말 돌아가시든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자식은 모르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 또 하나 그 말씀 기억 나온 김에 엄청나게 좋은 걸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걸 만일 내가 세상에 공개했다가 갑자기 국보로 지정이 돼버린다거나 보물로 지정되면 이거 나라에 뺏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안 뺏겨요. 안 뺏겨요. 나라에서 국보나 보물로 지정하고 개인이 소장할 수 있고 누구한테 팔 때는 국보증까지 같이 팔 수도 있어요. 그것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네. 역사적인. 그 설 현장에 있었던 그분이 그러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죠. 와, 대박이네. 진짜 되는 거예요? 주인이죠. 오, 그래요? 감정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감정가가 2억 정도 나왔어요. 와. 보물급이에요. 와. 야, 근데 이걸 내가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내가 다산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게 2억쯤 나왔는데 내가 빚을 내서 이거 샀으면 좋겠다 진짜. 그 정도로? 예. 와. 그때 담당 PD가 막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뭐 하려고 살라 그래 2억이나 주고. 그 나는 막 진짜 갖고 싶었거든. 그분도 팔 용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분은 전혀 내용 모르고 오셨다가 예. 그게 감정가에도 놀라고 이게 무슨 다산의 그 사피첩이란 것도 놀라고 예. 이분은 그냥 눈만 계속 동그랗게 하고 계셨어요. 놀란 따름이니까. 결과적으로 그 합의체만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뒤에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우리 감정위원님한테 예. 위원님 그 합의체 혹시 어떻게 됐어요? 물었더니 그 사이에 벌써 한 네 손 좀 건너갔다 하더라고. 그러면 가격이 더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죠. 한 손 넘어갈 때마다 감정가는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도자기나 옛날 책이나 이런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갖고 싶으면 감정가 2억이지만 난 10억이라도 사겠다 하면 안 팔면 10억에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고미술품의 가치예요. 이제 프로그램 오래 지나도 보면 그야말로 반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선무당이죠. 그러면 또 뭐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2년 전에 남농 허건 화백이라고 유명한 화백 있잖아요. 소나무 그림을 특히 잘 그리신 분이에요. 네. 그분 그림을 12년 전에 100만 원 주고 하나 샀어요. 사서 갖고 왔어요, 제가. 예. 네, 여기. 갖고 왔어요. 고금지. 이거 한번 보세요. 100만 원. 이게 이제 12년 전에 100만 원을 구입했으면 지금 뭐 아마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지금 감정가가 얼마쯤 되겠는지 김성훈 씨 맞춰봐요. 수천만 원대로 그렇죠. 천만 원 정도. 천만 원 정도? 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762만 원. 한 500만 원. 제가 볼 때는 부르는 게 값이 아닌가. 네. 지금 70만 원. 네? 어? 뭐 왜 떨어졌어? 7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유화는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한국화는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격이 거의 안 오르거나 오히려 내리거나 그래서 굉장히 폄하돼 있어요. 한국화가. 아니 저 손을 거치면 온다면서요. 네. 요즘 좀 사드시면 괜찮을 거예요 앞으로. 지금 팔러 나오신 거예요 팔러. 아니 이거 안 팔아요. 아니 이거는 천하의 남봉 선생님께서 그리신 건데. 네. 아무튼 제가 오늘 이거 왜 들고 나왔는가 하면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아니 이거 왜 갖고 나왔는가 하면 서양화에 비해서 너무 폄하돼 있어요 진짜. 그래서 예. 한국화를 좀 사랑해 주시라. 예,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건데. 영원히 그거는 빼면 안 하실 거죠? 안 합니다 이건. 예. 절대로. 아, 절대 안 합니다. 굉장히 비싸게. 어떤 분이 뭐 100억을 준다. 예. 100억을 준다 해도 절대 팔지 않을 거죠? 100억. 100억이면 생각할 거 아니지. 아, 100억이면 생각할 거 아니지. 100년이 지나면 예. 우리 강신야 트로피는 얼마 정도 가치가? 지금 매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게 그 갖고 있는 분들이 빨리 그거 어디 잃어버려야 돼요. 아, 이거. 하나만 딱 그러면 가치가 얼마나 정도 될까요? 지금 가치로 치면 한 100억 되겠죠. 얘가 100년이 지나면 100억이 된다고요? 100억 될 수 있어요. 우와, 어떠나요? 대단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직접 읽었던 초등학교 교과서, 1학년 국어 교과서가 지금 한 권에 300만 원이에요. 그렇게 옛날도 아니잖아요. 네. 왜냐면 다 버렸거든. 그러니까 아. 갖고 있었던 분은 그만한 보관료를 받는 거예요. 오, 저 강호동 씨 캐롤 앨범인데 버리지 말까 봐요. 정말 희귀한 거예요. 며칠 안 나온 거. 아, 강호동 씨는 옛날에 천하장사 대회 나갔을 때 찾던 삿바 있잖아요. 삿바, 예. 그거 절대 버리지 마요. 그거 100년 뒤에